네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주변에서 칭찬을 받았을까? 또 친구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행동이나 장면을 봤을 때 너도 또 거기에서 즐거움을 얻었나? 하고서 밑바닥부터 하나하나 해나가면 선생님 그러니까 그게 있네요. 저도 잘하는 게 있네요. 없는 줄 알았는데 그래 그게 네가 이제 꿈이 될 수 있는 거야. 그런데 그래서 29년간 수학교사에서 올해 3월 1일자로 진로교사의 길을 걸으면서 굉장히 행복해요. 저의 눈높이 학생들 아주 우수 집단만 바라봤던 그 공부만을 걔한테 맞춰서 강요했던 그 부분이 후회가 되거든요. 그래서